아! 으! 아 됐다. 세교계 악마 모데우스. 너랑 나랑 지금 당장 하자. 뭐를? 으야 으야 메이드웬요네데 당신의 주변이 심연으로 둘러싸인 것을 알아차립니다. 엔터를 눌러 계속하기. 환영하네 인간이여. 너무 놀라지 말겠나. 자네 친구 벨제부벨세. 위대한 파리 벨제부.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갑자기 이렇게 메인 메뉴로 나온다고? 스팀에서 무료로 플레이할 수 있는 헬테이커라는 푸시푸시형 퍼즐 게임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대세인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그림체가 너무 매력적이어서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창작분들이 정말 많은 분들이 해달라고 하셔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마침 한글 패치도 있어서 편하게 한번 해볼게요. 또 헬테이커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흥미롭군. 혹시 말이야 나레이터가 필요하진 않나? 내게 허락만 해준다면 그건 참 영광이겠군. 어느 날 당신은 원대한 꿈을 가지고 일어났습니다. 여 악마들이 가득한 하렘을 만드는 꿈이죠. 뭔 그런 꿈을 꾸냐? 정력 왕이야? 하지만 당신은 이 꿈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잃을 만한 위태로운 상황에 닥칠 것도요. 여 악마들이 관련된 일이라면 그만한 대가가 따를 수밖에 없지 라고 말하면 당신은 지옥으로 여정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아니 뒷배경 무엇? 진짜 이런 미친 하찮은 이유로 인생 조언 레프트 버튼. 인생 조언. 조언을 얻고 싶겠지만 아무도 없으니 물어보질 못하겠군. 아주 귀여운 악마를 찾지도 못했으니 말이야. 내가 얼마나 귀여워 보일지 모르겠지만 난 그냥 나레이터야. 하렘을 가득 채울 만한 아가씨들을 구해서 그쪽의 마음을 채워줄 조언을 해주도록 괴롭혀보라고. 일단 푸시푸시예요. 오. 오. 오, what the hell? 이렇게 하면 된대요. 망했군. R키를 눌러서 재시작.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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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 아이, 핫, 핫, 핫. 아, 이게 컨트롤이 이게 왼쪽 아래가 행동 제한 횟수 같은데요. 천천히 할게요. 천천 흐이 흐흐이 흐이 흐. 오케이. 지친 악마 판데모니카. 지옥 고객 서비스 센터의 판데모니카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우리 집에 한번 오면 알게 될 거야. 오히려 그쪽을 도와줘야 할 판인데? 하렘이면 직진이지! 지옥을 살아서 나갈 생각을 한 거야? 망상도 심하셔라. 우엑! 그녀의 전문적인 친절함이 담긴 손길로 당신의 얼굴을 잡고 목을 비틀어 버렸습니다. 배드엔드. 오케이. 이게 선택지를 잘못 선택하면 바로 게임 오버니까요. 모든 게임 오버를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선택지 반응이 궁금할 거 아니야. 자. 그래주면 좋겠네요. 지금 커피 한 잔이 너무 마시고 싶은데 지금 제정신이 아니네요. 오. 뭐지 이 말 한마디에 꼬셔진다고? 이건 어떻게 해? 으어! 죽진 않네? 아우! 오... 오케이 행동력이 2 닳는군요. 아! 으! 아 됐다. 세교계 악마 모데우스. 너랑 나랑 지금 당장 하자. 뭐를? 좋아, 물어볼 필요도 없지. 그럴 시간 없어. 여자들 모으느라 바빠. 일단은 첫 번째. 물어볼 필요도 없지. 다들 처음엔 그러더라. 그리고 결국 도망가려 하던데 혹시 모르니 다리를 부러뜨려 놔야겠다. 그냥 쇠망치를 꺼내들었습니다. 보기 좋게 끝날 것 같진 않네요. 됐어. 그럴 시간 없어. 여자들 모으느라 바빠. 악마렘? 가여워라. 다들 네 영혼을 찌질해들텐데 이건 꼭 봐야겠다. 아 근데 개인적으로 게임 되게 별거 없는데 모르겠네. 아 인생 조언이 있네요? 이거 들어보자.
조언? 쉽지. 퍼즐을 전부 다 넘겨버리고 모든 창녀들을 모은 다음 제대로 된 하렘 파티를 열어보는 거지. 창 뭐? 창을 든 여자지? 이런, 이해해주세요. 대부분 악마들은 저렇게 행동해요. 최악을 원하는 색욕이 몸속 깊이 있어서 조절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퍼즐에 대한 힌트는 언데드 노예들을 차고 다니느라 너무 시간을 들이지만 않으면 괜찮을 겁니다. 아, 이게 이렇게 힌트를 주는군요. 아, 각 스테이지마다 이게 조언을 들었어야 됐는데 벌써 하나를 넘겨버렸어. 내가 너무 잘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쇠를 얻고 다시 올라와야 되잖아, 그지? 오케이, 알겠어. 까고? 어? 뭐야 이거 가시에 닿으면 없어지네? 핫! 헛! 핫! 됐어! 아악! 죽었잖아! 여기서 이걸 먹고 아래로 가면 되겠다. 이렇게 하고 포개고 됐다! 세자매 악마 케르베로스. 인간이야? 진짜 인간? 제발 같이 데려가줘. 좋아, 물어볼 필요도 없지. 잠깐, 일이 너무 쉽게 흘러가는데 좀 물어봐야겠어. 이제 게임 오버 무조건 위쪽인 것 같은데요? 선택지가? 좋아, 물어볼 필요도 없지. 어? 아니네? 아, 물어볼걸. 니게 맞아. 자, 두 번째 챕터로 돌아왔습니다. 여기에서 조언을 구해볼게요. 어차피 같이 다닐 김에 제 일이나 해야겠네요. 지옥을 돌아다니면서 의지력이 많이 소모되는 것 느껴보셨죠? 행동력을 말하는 건가 봐요? 지옥에서의 의지력이 다 떨어진다면 죽은 목숨이죠. 가시밭 위를 걸어다닐 때는 의지력이 두 배로 소모될 거예요. 굳이 알려드리자면 가시밭길에 있는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여야겠네요. 지옥의 고객 서비스 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에서 10까지 지원받으신 내용에 대한 만족도로 점수를 매기신다면 몇 점을 주실 생각인가요? 아니 이런 것도 있어? 조언이라며? 1점.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이용해주세요. 아유, 별로 중요한 건 아니네요. 잠깐, 이 일이 너무 쉽게 흘러가는데 좀 물어봐야겠어. 지역문을 건너려면 인간이 필요해서 그래. 어차피 한 몸일 필요도 없잖아? 그녀들은 송곳니 소리와 함께 개처럼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귀여운 개처럼 다같이 달려들어 당신에게 심장마비를 선사해주었네요. 물어볼 필요도 없지. 좋아, 드디어 필멸자들의 세계를 타락시키자. 와, 근데 정말 내용 없다. 무료 게임인 이유가 있기는 하네. 이거를 가시 위로 밀어봤자 사라지지 않겠죠? 그렇군요. 자, 일단 이건 아닌 것 같고. 아, 맞다! 조언! 와, 큰일 날 뻔했네. 이번 건 딱히 도움이 필요해 보이진 않는데요. 그냥 대화를 하고 싶으신 건가요? 어, 맞아. 야, 방금 냄새 맡았지? 귤, 딸기, 그리고 보드카? 의심할 여지가 없네. 분명히 말리 날 거야. 처음엔 이해하기 어려운 녀석인데 너라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다 같이 노는 거지. 엄청 재밌을 거야. 아하. 아닌데? 이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요러! 그렇지, 깐깐한 악마 말리나. 얼씨구, 대가리빈 멍청이들이 더 왔어. 저 못생긴 놈은 처음 보네. 어디서 놀다 온 사람이냐, 넌? 그쪽이랑 노는 게 가장 재밌어 보이는데 정말 달콤하네. 제발 날 더 모욕해줘! 아래가 게임 오버 같은데? 한번 해보자. 운도 참 끝내주네. 마조 변태가 하나 더 늘었어. 그녀가 손으로 허공을 휘젓더니 목에서 피가 분수처럼 처참하게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핫! 훗! 여러분 근데 잠깐 이상한 게 있는데요? 저기 캐릭터 오른쪽, 아니 왼쪽 아래에 있는 거, 저 악마 왼쪽 아래에 있는 저 돌 무늬가 이상해. 저 약간 다른데? 저 뭐가 있는 거 같은데? 한번 보자. 어? 이게 뭐야? 고대 비문, 의식의 한 부분, 틀림없이 숨겨진 또 다른 이야기. 오, 야, 히든 아이템. 잠깐만, 이전 스테이지에도 이런 게 있었나? 아, ESC를 누르면 볼 수 있다고요? 아, 내가 방금 얻은 게 지금 저 석판에 4개 쓰여있던 게 저기 아래쪽에 기록된 거구나. 그죠? 그러니까 히든 아이템을 2개만 더 모으면 되네. 그쪽이랑 노는 게 가장 재밌어 보이는데.
뭐 비디오 게임 같은 거? 좋지. 안 될 거 있나. 현재 전투 게임만 좋아한다면 별로 상관은 없어. 오, 넌 내 거야. 아, 인생 존. 뭐? 리듬 돌주 게임 같은 거 한 번도 안 해봤나 보네? 만약에 가시밭이 움직이는 게 마음에 안 든다면 바뀔 때까지 주변에 있는 돌이나 차보셔. 담배 냄새가 엄청 쩔어있는걸? 지들 하나가 분명히 근처에 있을 거야. 아, 안 돼. 진짜 제발. 꺼져. 고민 중이야, 나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위쪽을 차면 안 되거든요, 지금? 아, 이게 뒤로 가기 버튼이 없는 게 참 아쉽네. 완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얘를 차고, 아래를 못 차냐고요? 네, 아래는 안 돼요. 스, 서, 스, 주, 스, 주, 뚜시, 빠시, 뚜시, 따시, 뚜시. 다시 뚜시. 나 오른쪽에 있는 돌을 너무 차보고 싶어. 따! 아, 왜 뭐가 있네? 빡! 차고 스샷 스샷 스통 잣됨! 아, 제 보물상자 쪽으로 돌을 못 미는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하고 슛 슛 슛 슛 슛 슛 슛 슛 슛 샷 슛 따세 요우. 의식의 한 부분, 틀림없이 숨겨진 또 다른 이야기. 난 멋져! 창을 든 여자입니다. 창녀. 창녀가 막 드들하다. 야, 너 하렘 만든다면서? 껴줘. 잠깐, 왠지 후회할 것 같은데. 여긴 하렘 따위 없어. 이제 턴제 전투 게임뿐이지. 이게 죽을 것 같은데요? 아래 걸로 해봅시다. 정말 끔찍하네. 그런 고통을 겨우 깨둘 순 없지. 시야가 흐릿해지기 시작하더니 갈비뼈 사이로 칼 한 자루가 깊게 박힌 것을 보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아, 근데 이게요, 되게 잘 만들었어요. 이게 정상적인 방식이고, 히든 루트를 찾으려면은 동선을 더 어렵게 해야 되는데 되게 잘 해놨어요, 이게 게임이. 단순한 푸시푸시인 줄 알았더니 행동력이라는 제한을 둬서 훨씬 더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잠깐, 왠지 후회할 것 같은데. 그거 안 됐네. 어차피 끼울 생각이었어. 어디 막을 수 있음 막아봐. 할수록 매력있네, 게임이. 나쁘지 않군요. 아, 어, 조언. 나한테 퍼즐 힌트 같은 거 물어보지 마. 내가 장녀는 맞지만 게임창은 아니야. 아니면 가시밭에 한번 찔려 죽어봐봐. 재밌겠네. 언니는 항상 저 꼴이야. 언니를 초대한 게 믿기지가 않네, 진짜. 언니였어? 그래, 넌 뭔 생각으로 데려왔냐? 그래도 우리 동생 말링이를 데려와서 다행이네. 내일 혼자 들어본 적도 없는 아싸같은 비디오 게임만 하고 앉아있다고. 좀 닥쳐줄래, 제발? 얘가 게임하는 동안 얼마나 흥분하는지 알면 놀랄걸? 전에는 한번 게임에다가 둘 중에 한 명만 죽여줘. 아, 제발 빨리. 둘 다 죽인다. 자살한다. 자살한다는 왜 있어요? 재밌어 보이는데? 지금 뭔 생각하는 거예요? 이봐요, 잠깐! 당신은 더 이상 못 들어주겠다고 생각해서 지드라다의 조언에 따라 가시에 찔려 죽는 걸 택했습니다. 와, 조언 듣다가도 뒤지네, 얘는. 둘 다 죽인다. 내버려둬요. 결국 익숙해질 거예요. 뭐야, 결국엔 못 죽여? 아씨. 일단 이거를 두 번 깝니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하고 얘를 죽이고. 이게 아닌가 봐. 이러면 길이 완전히 막혀버리잖아. 아, 이렇게인가 보다. 이렇게. 그리고 이거를 두 번 밀고 이걸 위로 올려서 열쇠를 먹고 행동력을 많이 준 이유가 있었네. 발로 까고 내려가고 밀고
밀고 밀고 밀고 죽이고 이렇게 하고 아 못 알았는데? 우와악! 이걸 먼저 밀었어야 됐네. 이렇게 이렇게 행동력이 훨씬 절약되죠? 자 이렇게 하고 아니 이걸 어떻게 먹냐고 우와악! 일단은 그러면 노말 엔딩부터 먼저 봅시다. 지금 석판이 하나가 남았기 때문에 일단 여기를 넘기고 노말 엔딩을 먼저 보고 그러고 해야 되겠어요. 오케이. 호기심 많은 천사. 뭐야 천사가 왜 세상의 신이시여 멀쩡히 살아있는 인간이 지옥에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별일을 다 보네. 악마를 찾고 있어. 아! 이게 맞는 거였어? 당신도요? 잠깐 제가 맞춰볼래요. 현대 죄악에 관한 이론? 아니면 악마? 저랑 힘을 합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이런 천사를 찾고 있어. 여기선 찾기 힘들 거예요. 운 좋게도 제가 더 좋은 곳을 알고 있죠. 자 꽉 잡아요. 거짓말을 해서 천국 가는 일이 가능한지 누가 알았겠어요. 어 뭐야. 그런데 악마가 가득한 하렘과는 작별 인사를 해야겠네요. 따따 호액 호액 핵곡 핵곡. 아 맞다 조언. 이번 걷기 까다로워 보이네요. 아무래도 정확한 이동 경로를 찾는 데엔 시행착오가 필요하겠어요. 시간은 많으니까 천천히 하세요. 여긴 모데우스 양이 뒤틀린 사랑에 대한 관점을 저랑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결국 잔인해질 수 있어서 정도껏 조절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사람들은 너무 좋아하게 되면 죽어버리거든. 정말 흥미롭네요. 그 주제에 대해서 자세히 말해봐요.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듣고 싶어요. 때리고 빠빠 차고 차고 슥. 아 이걸 이쪽으로 차면 되네. 나 진짜 멍청이냐? 와우. 으악! 처음 것처럼 하면서 중간 해골만 건드리지 말라고? 중간 해골이 내 왼쪽에 있는 애야. 내 왼쪽 위에 있는 애야. 내 바로 왼쪽에 있는 애. 응. 이렇게 하고 오! 됐어! 와... 진짜 한끗 차이다. 아... 진짜 머리를 많이 써야 되네. 해골이 있다고 그냥 발길질 하면 안 되네요. 끝내주는 악마, 저스티스. 악마인데 이름이 저스티스야? 오! 방금 그 퍼즐을 푼 거야? 대단한데? 푸는데 힘 좀 썼지. 같이 하렘에 갈 생각 있나? 그냥 메뉴에서 스킵하면서 왔지. 같이 하렘에 갈 생각 있나? 스킵하면서 왔지! 스킵하면 죽을 것 같은데? 아래걸로 가보자. 어! 나라도 충분히 그랬을 것 같네. 물론 좋아. 다다익선 아니겠어? 안 돼. 그런 걸로 납득하지 마. 푸는데 힘 좀 썼지? 굳이 안 물어봐도 되는데 말이야. 파티라면 빠지는 법이 없거든. 와 진짜 끝내주는 애구나 얘. 뭘 선택하든 그냥 통과네요. 게임 오버가 없어요 얘는. 우악! 뭐야 얘는. 오 애니메이션까지 있네. 오 뭐야. 지옥의 CEO 루시퍼! 나를 묶고 가는다! 드디어 만나네. 내가 준비한 시험을 통과했으니 그만한 자격은 있어 보여. 내게 영혼을 바치면 내가 가장 아끼는 뇌를 써주마. 네, 여왕패야! 사양했어. 대신 내 하렘에 들어와라. 예, 여왕패야! 탐욕에 빠진 작은 영혼 같으니. 무릎을 꿇자마자 그냥 당신의 이마에 입맞춤을 합니다. 입술이 닿자마자 당신의 삶은 녹아내려 사라집니다.
사양하겠어. 대신 내 하렘에 들어와라. 도대체 뭘 하려는 거지? 악마들은 네가 원하는 대로 다룰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거냐? 나를 주인님이라 불러라. 그리고 입을 열기 전에 허락부터 받도록. 커피, 턴제 전략게임, 그리고 초콜릿 팬케이크 정도는 줄 수 있지. 이건 너무 건방져서 죽을 것 같은데? 죽는 걸로 가보자. 이런, 자기 분수에 맞는 교육이 필요한 것 같네. 그녀가 손짓을 하자 몸속의 모든 피가 식초로 변해버립니다. 어떤 느낌인지 설명하기 조금 힘드네요. 커피, 턴제 전략게임, 그리고 초콜릿 팬케이크 정도는 줄 수 있지. 진짜로? 그게 다야? 여기까지 와서 고작 팬케이크로 내 마음을 사겠다고? 내가 팬케이크 좋아하는 걸 다행으로 여겨라. 결국 설득당해버렸네. 네가 말하는 그 하렘이 생각보다 재밌는 곳일 수도 있겠어. 물음표 물음표? 와, 여긴 진짜 어려워 보인다. 일단 인생 조언부터 들읍시다. 퍼즐 풀지도 못할 거면 그냥 메뉴에서 스킵해. 여기서 하루 종일 앉아있을 시간 없어. 여기 꼴 좀 봐라. 한동안 아무도 지옥문을 안 쓴 것 같네. 그러고 보니 애초에 여기 어떻게 들어온 건지 궁금해. 마치 기적이라도 일으키는 것 같아. 결국 너도 사무실에서 데리고 나왔잖아? 그렇긴 해. 처음으로 노예계약을 받지 않는 녀석이라. 잠깐 생각해봤는데 아까 거기서 당신이 노예계약을 제안했으면 어땠을까 생각해. 저스티스, 자살행위 같은 일은 추천해주지 마. 에이, 그래도 너라면 메이드 롤플레이 좋아할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인생 조언이야. 지들끼리 떠드는 거지 그냥. 일단 열쇠 먹는 데까지는 이 루트가 맞는 것 같고. 아, 켜버렸는데? 이걸 차고, 이걸 차고, 이걸 한 번 더 차고. 난 뭘 하고 싶은 거냐? 난 뭘! 도대체 무엇을! 뭐! 열쇠부터 가지 말고 상자 쪽 돌들부터 정리하고 가야하자. 갈 듯 하다고요? 그래, 좋아. 그렇게 해보자고. 이게 맞다고? 아,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나 방금 좀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먼저 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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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와. 아! 죽는데요? 모자라잖아! 어떻게 된 거야? 아래를 먼저 가라고? 아닌데. 그래, 이걸로 횟수를 줄여보자. 어떻게 줄여야 되나. 여기에서 먼저 치고 이렇게 가는 거지. 충분해. 와우. 그렇게 순순히 걸어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냐? 네가 지금까지 한 짓을 보고도 당신은 쇠사슬에서 피부 속을 파고드는 차가움을 느낍니다. 곧이어 당신의 뼈에서 피부를 태우려는 불길이 느껴집니다. 거의 천 번은 죽은 것 같지만 곧 불길이 진정되면서 본인이 살아있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이때까지 죽고 계속 부활했었던 거구나. 그냥 게임이 리셋이 된 게 아니라. 이 침입자 녀석, 이제서야 널 찾았다. 지금 여기서 편히 죽을 생각은 마. 너랑 나랑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있어야 할 테니까. 저지먼트 고위 처형인. 형벌의 기계에 불을 밝혀라. 고행은 반드시 치러져야 한다. 오! 뭐야, 보스전이야. 아! 아! 아니, 미친. 아니, 행동력이 이젠 없네요. 그래, 피해보자. 좋아. 뭐야, 이거. 때리는 것 같아. 그래! 때리는 게 맞아. 위쪽에 HP가 있네. 형말의 기계맛이 어떠냐, 침입자여. 포기하고 얌전히 먹히시지. 근데 잠깐 포기하면 안 돼. 우리도 데리고 나가야지. 그래, 아직 커피도 못 마셨는데. 희망은 버려라. 그의 운명은 정해졌다.
이봐 저 집한테 저 녀석은 모르겠지만 이 남자는 내 거야. 함부로 망가뜨리지 말아줄래? 정숙해라! 진짜 지금부터다! 오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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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오! 하이! 아니, 오이! 아이씨, 너무 어려워. 오케이. 지금 너를 올가매는 이 새 사슬은 너를 이곳으로 오게 만든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 너의 자만, 너의 욕심, 너의 색욕. 바로 네 자신이 너를 고문하는 셈이다. 그만, 고위 처형인. 지금 당장 멈춰 명령이다. 그 어떠한 권력도 형벌을 받을 수 없다! 계속해봐, 저지먼트. 아주 제대로 하는데. 제발 계속해주세요. 이거 완전 최고급 소재거리네요. 이 망할 놈들아, 내가 지옥의 여왕이라고! 왜 아무도 내 말 안 듣는 거야! 시오 귀여웡. 우악! 씨! 아니 미친. 아 이거? 와 이거 어떻게 피해? 아니 이 미친. 아이. 오케이. 어? 와. 다 뽀겠는데 바로 게임 진행이 안 되고 쇠사슬이 한 번 더 나오네. 천천히. 오케이. 진정으로 그 쇠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느냐? 곧 알게 되겠지. 희망은 곧 실망으로, 그 실망은 곧 절망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 절망으로 뭉친 쇠사슬이 가장 재밌는 법이지. 왜 자기 자신을 묶어요? 취향이 엠. 우리 말링이 저주라도 받았나 보네. 마가사 친구 만들었는데 얼마 안 가서 죽게 생겼으니. 내 운으로 따져봤을 때 이미 묘비는 수십 번 채운 것 같은데. 이래서 나 혼자서만 즐겼어야 하는 건데. 좋아, 여태까지 네가 처지른 일을 후회하거라. 머리 스타일 마음에 드네. 패션 죽이는데 10점 만점에 10점! 이거 둘 다 게임 오버 아닐 것 같은데. 머리 스타일 마음에 드네. 거짓말 따위, 그딴 말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으냐? 알아, 그래서 지금 이렇게 솔직한 거지. 그 성도도 꽤 마음에 드는데. 아니 나 이번에 죽고 싶지 않아. 아 솔직히 죽고 싶지 않아요. 너무 어려워요. 그냥 솔직하게 가보자. 그러냐? 그렇다면 고맙네. 아마도. 그럼 다시 고행을 시작하지. 젠장. 이 짓을 다시 해야 되다니. 어이씨. 아야. 아야! 와, 진짜 어려워. 아이씨.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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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와, 비교적 빨리 깼다. 진짜 고통이 시작되기 전에 하고 싶은 말은 없나? 너를 일찍 보지 못한 게 가장 후회되는군. 너에게 벌을 받을 수 있어서 죄를 지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아주 그냥 입만 벌리면 여자 꼬시는 발언을 그냥. 가장 후회되는군. 위로 갑시다. 그딴 실속 없는 아분 집어치워! 이를 방해하잖아! 게다가 이렇게 예쁜 눈이 또 있을까? 내가 아까 머리 스타일 멋지다고 얘기했었나? 예쁜 눈이 또 있을까? 이봐, 나도 별로 하고 싶진 않아. 근데 이미 계약이 봉인됐단 말이야. 저주를 막을 순 없다고. 하지만 너를 고문하는 걸 몇 년 늦출 순 있지. 네가 다시 지옥에서 사라지고 사고를 내지 않는다면 말이야.
우리 운명은 정해져 있어. 내가 너를 죽이고 너는 고통을 받고. 하지만 그게 오늘일 필요는 없지. 그러니 운이 좋다고 생각하고 내 눈앞에서 꺼져라! 아? 자유의 몸이라고! 사라져! 뭐? 나도 하늠에 낄 생각 있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코문으로 나를 죽이겠다고 피해 맹세를 한 영혼의 고통의 화신과 한 지붕 아래에서 살고 싶다고? 그것 말고 다른 건 원하지 않아. 내 말 들어봐. 이미 내 하렘에 더 끔찍한 게 있다니까? 그것 말고 다른 건 원하지 않아. 오, 예스! 잠깐, 진심이야? 뭐, 지금 의식에서 멀어진 걸 보면 어디까지 더 멀어질 수 있는지 보자고. 우효 해골. 그렇게 여정은 끝이 났습니다. 당신은 지옥에서 무사히 여 악마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는 이후 헬테이커로 전해 내려오게 되죠. 그렇지만 생각보다 쉬운 삶은 아니었습니다. 확실히 짧고 고통으로 가득한 삶이 되었죠. 뭐야. 칼빵 맞았어. 하지만 인생은 어떻게 살든 고통받기 마련입니다. 어차피 고통받을 거 재밌게라도 살아봐야죠. 와, 내가 이때까지 모은 악마가 이렇게 많이 있어? 많이 모았네. 그리고 팬케이크 한 줄 더 완성이다. 그래, 입맛이암. 도와줘서 고맙네. 할 말씀을 이 정도라도 해줘야지. 그래도 이 말은 해야겠네. 어떻게 매번 팬케이크를 이렇게 완벽하게 만드는 거지? 그리고 뒤집어서 넘길 때마다 마치 주술이라도 쓰는 것 같단 말이야. 경험이지. 그러시겠지. 애들한테 팬케이크나 나눠주셔. 제일 엄마 같네요. 여기 팬케이크. 로맨틱 코미디를 읽고 있네? 로맨스라는 걸 처음 들어봤어. 내가 본 것 중에 가장 야한 것 같아서. 아니면 여태까지 내가 잘못한 건가? 뭐, 데이트라도 갈래? 전부터 이렇게 타락한 변태일 줄 알았어. 여기 팬케이크. 끝내주네. 뭐 하나만 물어보자. 말해봐. 애들 말로는 절대로 선글라스를 안 벗는다는데 왜 그런 거야? 그 질문은 나도 물어보고 싶군. 나 말이야? 난 장님이라서 쓴 건데. 미안. 내 사정은 이렇고 네 얘기도 한번 들어볼까? 다음에 언젠가. 에거 참, 여자애들이랑 이미 내기했단 말이야. 네 눈에서 레이저가 안 나오면 내 10달러가 날아간다고. 레이저. 여기 팬케이크랑 커피. 아, 이제 지친 악마 따윈 집어치우자고. 너 커피를 너무 많이 내렸나? 아니야, 오히려 딱 적당한걸. 게다가 제대로 걸러낸 것 같고. 꾸준히 하다보면 손가락이 멀쩡한 날이 올 때까지 살아있겠는걸? 그래. 그래도 망치고 싶다면 원하는 대로 해봐. 아직까지 근처 병원에서 잘 해주던데 말이야. 다음 커피는 오후 5시 15분 더블 에스프레소 맞지? 오히려 그쪽에 생각해야 할 일일 텐데. 여기 팬케이크. 제대로 된 신작 턴제 전략 게임 하나 찾기 더럽 게 힘드네. 안 그래? 무슨 인류가 만든 게 죄다 반 이상 똥칠해놓은 후속작이거나 거지 같은 표절작만 있어! 뭘 써! 그래도 나라면 결국 할 것 같은데. 아니야,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계속 그런 게 나오는 거 아니야. 안타깝게도 동감이야. 아닌데. 술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네. 여기 팬케이크. 좋네. 근데 불 좀 빌릴 수 있을까? 집안에선 흡연 금지야. 그래서 뭐? 벌이라도 주게? 어디 해봐. 오늘 완전 나쁜 짓만 했는걸? 벌 받는 걸 즐기면서 말이야. 역시나 드셔. 여기 팬케이크. 여기서 지낸 지 얼마나 됐죠? 몇 주 됐지? 거의 평생을 지낸 것 같아요. 제가 봐온 것들, 제가 해온 일들. 이거 아주 끝내주는 글감이 되겠는데요. 물론 아무도 안 믿겠지만 제겐 너무 환상 같아요. 이런. 제 연구는 겨우 겉핥기밖에 안 했다고요. 오늘 저랑 같이 연구해볼래요? 연구에 너무 빠져 사는군. 팬케이크나 먹지? 여기 팬케이크. 저 일낸 것 같아요. 너 이웃집에서 난리 피웠어? 이번엔 뭘 했는데? 밖에 경찰은 또 왜 있는데? 뭐? 여기 팬케이크. 침입자가 우리의 땅에 침범하려 하는군. 내가 해치워버릴까? 그럴 필요 없어. 내가 처리할게. 그래, 마음대로 하시고. 팬케이크 먹고 있어. 경찰이다, 문 열어. 왜, 경찰마저 다 여자야.
열기, 게임 끝내기. 열지 않기. 어? 열지 않기. 거기 안에 있는 거 다 안다. 당장 문 열어. 아, 오케이. 끝냅시다. 더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말을 다 걸었기 때문에. 팬케이크 어떠신가요? 고맙네요. 그런데 몇 가지 여쭤봐야겠습니다. 그렇게 헬테이커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이상 당신의 친구 벨제붑의 나레이션이었습니다. 그래, 꽤 바보 같은 이야기지. 사실 솔직히 말해서 끔찍하게 무서운 이야기야. 끔찍한 사람들의 끔찍한 이야기. 하지만 혹시 조금이라도 재밌었으려나? 한두 번이라도 웃었겠지? 그래도 이 늙은 파리에게 말동무가 되어줘서 고맙군. 다음에 보지. 끝. 플레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더 필요한 게 있나? 자, 진엔딩을 보러 갑시다. 호기심 많은 천사. 자! 이제 여기를 연구해야 되는데 해골을 미리 처리해보자고요? 오, 이게 맞는 것 같아. 야, 이게 맞는 것 같아. 잠시만요. 와우! 의식의 한 부분, 틀림없이 숨겨진 또 다른 이야기. 이제 심판관과 싸워야 되나? 다시? 자, 다 모았고요. 에필로그로 가봅시다. 아무리 봐도 수상한 별이 있네요. 중간에 이거요? 카페 중앙에서 ESC 눌렀을 때 나온 문양대로 움직이면 된다고? 아, 이 방향키구나. 아래 위 오른쪽 위 왼쪽 아래 아래 왼쪽 위 아래 오른쪽 위. 오, 뭐지? 누가 이 포털을 열었지? 아, 환영하네 인간이여. 난 벨제부빌세. 그대가 바로 선택받은 자인가 보군. 지옥의 왕 말이야. 그 말인즉슨 저는 장신의 충실한 하인입니다. 이문을 넘어서 왕위를 가져가도록 하시죠. 뭐야 이거, 편도행 추방용 포탈 아니야? 이러이 씨. 헬! 여기에서 네 얼굴은 다신 안 보길 바랬는데 말이야.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루시. 알던 친구인가? 추방된 자 벨제부비 하는 말은 한마디도 믿지 마. 가장 위험한 부류 악마지. 지금은 심연 속에서 영원히 갇혀있어. 저스티스한테 물어봐. 예전에는 걔가 고위 처형인이었으니까. 그때 꽤 쩔었지. 너도 그때 전투를 봤어야 했는데. 만약에 그 포탈 안으로 들어간다면 네 영혼도 같이 갇혀버리게 될 거야. 그리고 심연 속에선 광기만 남겠지. 여기서 보낸 지 꽤 됐지만 광기 같은 건 아직 오지도 않았어. 오히려 꽤 실망이군. 조금이라도 광기가 나타난다면 개운해질 것 같네. 여기서 찾아볼 만한 거라곤 어둠이랑 외로움밖에 없어. 일단 해충 따위 무시해. 저녁 먹고 나서 금방 포탈 닫아줄게. 언젠가 탈출할 테다. 우리도 준비해두지. 이게 다야? 진엔딩이 이게 다라고? 어? 내 들어갈 수 있네? 당신은 주변이 심연으로 둘러싸인 것을 알아차립니다. 존재하는지도 몰랐던 어둠의 그림자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어둠이 오히려 몸으로 점차 느껴집니다. 그리고 시각이라는 개념이 점점 사라집니다. 갑자기 몸이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인간에게 닥칠 수 있는 온갖 병에 휩싸이게 됩니다. 하지만 죽음조차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곳에서는 죽음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조금씩 파리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수천 마리의 파리떼가 당신에게 몰려옵니다. 파리 무리가 당신에게 부딪히며 진절머리가 나게 합니다. 달콤한 향기가 주변에 흘러넘쳐 견딜 수 없게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몇 년 동안 당신은 좋아하는 법을 깨닫게 될 겁니다. 이제 또 뭐야? 잠깐, 뭐야? 너는 어떻게 여길... 당신이 그런 짓을 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 진짜로 지우개 왕이란 헛소리를 믿은 거야, 정말로? 아니야, 그건 아닐 텐데. 그럼 어째서... 잠깐, 별로 알고 싶어지지 않는군. 앞으로 보이는 무수한 시간 동안 이곳에 같이 갇혀있을 걸 생각하면 제대로 된 인사는 올려야겠지. 나는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지. 역병의 주권자, 부패의 감시자, 파리들의 주인, 그리고... 잠깐, 내 무례를 용서하게. 손님이 왔는데 좀 더 그럴듯한 차림을 해야겠지. 얘도 여자였어? 자, 이런 형태라면 그쪽에 좀 더 대화하기 편하겠지? 어디까지 했지? 아, 그래.
그리고 나는 파리들의 주인이자 핏빛 여왕이라 불리지. 오, 옷 속도 그 파리 날개 모양이네요. 디테일. 그대를 만나게 되어 영광이네. 심연의 형과 환영한 애플이 편하게 있게나. 아 그래, 같이 내 성을 둘러보지. 내가 이곳에 해온 것들을 보면 꽤 마음에 들 거야. 뭐 그래, 내가 스스로 만들었지. 어둠의 재료로 뭘 만들 수 있는지 알면 깜짝 놀라게 될걸. 심연으로 추방당하게 되면 별의별 취미를 다 갖게 된다니까. 아, 저는 방금 알아차렸는데 같이 들고 온 게 있는데 그런 걸 만들 줄 알았다면 단 것을 좀 부탁했을 텐데 말이야. 악마들은 단 걸 좋아하거든. 초콜릿 팬케이크, 초콜릿 팬케이크. 똑같은 건데? 오, 내 생애 최고의 날이야. 벨제붑도 하렘에 끌어들였다. 그렇게 헬테이커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이상 당신의 친구 벨제붑의 나레이션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내가 등장하는 건 좀 이해해주게. 그래, 나도 알아. 원래 내 이야기가 아닌 거 알아. 하지만 도무지 주체할 수가 없는걸? 아마 물어보고 싶은 게 많겠지만 이 일이 진짜로 일어난 일일까? 헬테이커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아마 네가 헬테이커일까? 아무래도 오랜 세월 동안 심연에 있으면서 까먹은 것 같고. 혹시 자네가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닐까? 그리고 난 그냥 혼자서 얘기해야 되는 늙고 미친 발이겠지. 하하, 이야기를 위해서 몇몇 질문들은 대답하지 않는 편이 낫겠네. 다음에 보지. 끝. 자! 이렇게 헬테이커라는 게임 그냥 엔딩과 진엔딩, 진엔딩이라고 하긴 좀 애매하고 히든엔딩 다 감상을 해봤습니다. 그냥 단순한 푸시푸시 게임인 줄 알고 별로 흥미가 없었는데 굉장히 잘 만든 게임이에요. 동선을 완벽하게 이제 딱 플레이어가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유도를 굉장히 잘 해놨어요. 히든 요소는 더 한 번 꼬아서 생각하게 해야 되고. 재밌었습니다. 나쁘지 않았네요. 스토리텔링이 있는 게 꽤 괜찮았던 것 같아. 재밌었습니다. 헬테이커 마치도록 하죠.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종료. 나도 여러 번 해봤지만 아직까지 크게 성공한 것은 없네. 뭔 소리야? 오 예스. 빡! 아악! 빡! 안돼! 빡!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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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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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